헝그리의 TV. 암제는 하나라고. 아, 암제 하나로 하나요? 이렇게 암제 하나. 병사 판매. 세배 소개. 뭐야 이거 아니야? 암제 오케이. 암제 하나 하고 나머지 사제? 리치 암흑제도 인큐. 인큐는 뭐야? 인큐베이터? 언데드 골고루 넣으신 것 같은데 닌자도 넣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 인큐버스? 인큐버스도 많이 많이 사용하시나 봐요. 우선 저는 근데 빨리 하는 거 좋아해서 사제를 많이 넣어요. 대충. 아이고, 보시면 리치를 주력대. 주력으로. 이렇게 청강 정도 하고 암제를 또 청강 정도 하면 이게 주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친구들은 이거 병사 구입해서 교체했을 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뭐 공략 같은 거 보셔가지고 뭐 리치를 더 넣든 그 다음에 뭐 인큐를 더 넣든. 네. 크게 언덱은 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네 취향에 맞게. 취향보다는 솔직히 캐릭터가 나와줘야죠. 명예 훈장으로, 아니 명예래 훈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나와줘야죠. 그쵸? 이렇게 예쁜 차 하나를 볼 수 있는 헝그리의 TV 구독!